너한테 고백할 거 있는데. 뭔데? 나 아미래. 미안해 엄마. 아니 무슨 말이야? 네가 뭐라고? 말도 안 돼. 아, 네 나이가 몇인데 뭘 잘못한 거겠지? 일어나. 일어나라고 얼른. 병원 가자. 엄마랑 같이 병원 가. 아닐 거야. 네가 뭐 돌팔이 같은 놈한테 뭐 얘기를 잘못 들은 거겠지. 아닐 거야. 야, 엄마랑 병원 가서 확인하자. 뭐 다시 확인하면 돼. 엄마. 왜 말을 안 들어? 빨리 엄마랑 빨리 가서 확인하면 된다. 빨리 일어나. 어떻게 말을 안 들어? 가자, 가자, 빨리 일어나, 빨리. 미안해. 미안해, 엄마. 그냥 아무 말 없이 가게 가신다고 나가셨어요. 걱정돼가지고 전화해봤더니 평상시처럼 똑같이 일하고 계시대요. 실감이 안 나서 그러시는 걸 거예요. 당신은 어때요? 괜찮아? 모르겠어요. 엄마도 걱정되고 은석이도 걱정되고. 지금 이 와중에 최은석 씨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와중에 질투하는 거예요? 나한테 신경도 안 쓰면서. 빨리 들어가요.
점심시간 다 끝나가요. 이런 걸로 응? 아버지한테 찍히지 말고. 알았어요. 가요. 잠깐만요. 아까부터 좀 그랬는데 여기 계속 뭐 묻어있는데. 어디? 거기 아니고 여기. 힘내라고요. 네. 기운 났어요. 가요.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요. 네. 은석쌤 웃는 모습 엄청 멋졌어요. 감동. 나 말고 다른 환자들한테도 많이 웃어주길 바라면서 희주의 병원 생활은 오늘로써 끝! 나가서 바람 좀 쐴래? 너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나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근데 아직 못 받아들이시겠는지 반응이 없다. 그러시겠지. 그래서 그런데 너한테 부탁이 있어. 이번 항암치료 결과 네가 엄마한테 직접 말해주면 안 될까? 네가 그랬잖아. 넌 내 주치의라고. 그 역할 은석이 네가 좀 해주라. 응? 의사 그만두지 마. 현재야. 살아달라 그랬지? 나 살 거야. 죽을 때까지 열심히. 나 암이야. 미안해. 엄마. 아, 회사 그만뒀으니까! 엄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 그래? 그동안 못해본 거, 안 해본 거 다 해보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너무 힘들어, 엄마. 언제부터 알고 있었니? 회사 그만둔 게 그것 때문이야? 그러면 두 달도 넘었다는 건데 너 그동안 집 비운 것도 병원 다니느라 그런 거였어? 나뿐이야.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 그렇게 웃어? 나 네 엄마야. 비밀 나기 따는지 어떻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해! 놀랄까봐. 엄마 놀랄까봐. 왜? 아니 엄마 죽고 난 다음에 얘기하지 그랬니?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딸이 아파 죽겠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희희낙낙!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 됐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닌 것 같아. 네 아빠 돌아가셨다랑 차원이 달라.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암 고치는 기술도 엄청 발달했겠지.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으면 돼. 너 양이 알지? 걔 유방암 판정 맞고 5년 만에 완쾌돼서 멀쩡하게 잘만 살고 있어. 걔 세종병원에서 나왔다더라. 골로 가자. 당장 가자고! 엄마, 엄마, 엄마 이러지 마. 응? 소용없어.
수술식이 지났고 많지 않을 거야. 그치만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엄마. 아유, 우리 딸 부상해서 어떡해. 아유, 어떡해, 어떡해. 아유, 어떡해, 어떡해. 아유, 어떡해,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럴 때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내일 병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랑 같이 가야지. 내가 같이 안 가도 되겠어요? 그래요. 잘 자요. 사랑해요. 사직서를 내든 MDN 대서를 가든 오늘 중에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그래야 병원 측에서도 사람을 구할 것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가 그랬잖아. 넌 내 주치의라고. 살아달라 그랬지? 나 살 거야. 죽을 때까지 열심히. 결정은 한 건가? 내 생각엔 MD 앤더슨을 꼭 갔으면 해. 두 번 다시 주어질 수 없는 기회야. 아무데도 가지 않겠습니다. 엄마. 연재가 아파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막아주지 그랬어요. 하늘에서 당신이 좀 막아주지 그랬어요. 어떡해요? 우리 딸 어떡해요? 애미가 돼가지고 딸이 그렇게 되도록 알지도 못하고 해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아. 심장을 노려내는 것 같아. 살아야겠죠? 나는 엄마니까. 은서가 다시 돌아왔구나. 다행이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드신가 봐. 겁이 좀 많으시거든. 혈액 검사 결과 나왔어. 들어가자. 응. 연지야. 여기 있어. 엄마가 듣고 올게. 괜찮겠어? 응. 가시죠. 연재 없어졌을 때 찾아주고 종종 연재 데리러 집 앞에 오고 했던 거 다 연재 보살피느라 그랬던 거지? 다행이야. 자네가 우리 연재 담당 의사라서. 충격이 많이 크셨을 텐데 이렇게 얼굴 뵈니까 마음이 놓인. 연재 아빠 아팠을 때 너무 무섭고 겁이 났어. 옆에서 힘도 못 대주고 날마다 울기만 했지.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 겪으면서도 의지가 될 수 없는 엄마가 돼버린 거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은 지금도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 하지만 힘을 내야지. 나는 연재 엄마고 연재는 내 딸이니까. 우리 연재 상태 나빠지지 않았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우리 딸 고생 많았어. 엄마. 본부장이 직접 작성했나요? 네. 라인투어를 여행업을 넘어서 글로벌 문화관광그룹으로 키워갈 예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중일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할 생각이고요. 목표 매출은 수탁고 4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어요? 못 믿어오십니까? 연애하느라 바빠서 일이나 제대로 했겠어요? 김 사장님. 아, 조용히들 해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본부장님께서 론칭한 완도 섬토 상품이 문광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우수 여행 상품으로 선정이 돼서요. 좋은 일은 빨리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맛있다, 그죠? 진짜 맛있다. 맛있네. 괜찮다. 어? 뭐 들어가고 있는 거야? 아, 저희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점심 대용으로다가 그냥 것도 있는데요. 내가 살다 살다 본부장 편을 들을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죠. 이현재 씨한테 밉보였는데. 아우, 이현재 걔는 어떻게 본부장을 후린 거야? 술 먹고 덮쳤나? 아, 부장님!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해가 안 돼서. 딴 건 몰라도 3개월 이상 가면 제가 손에 장을 지져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남나리 씨? 네? 장 지진다는 약속 꼭 지키세요. 네. 네. 어쩐 일로? 우리 연재 어떤 상태인지 혹시 알아요? 네,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요? 네. 헤어질 생각 안 했어? 아픈 사람 곁에 있으면 많이 힘들 텐데. 안 헤어집니다. 제가 연재 씨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 언제 끝까지 잘 좀 부탁해. 네. 계속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김동명 씨를 만나서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아줌마, 연재 엄마가 아닌 오롯이 김순정이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그만둬야겠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연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김동명 씨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딸이 아픈데 엄마라는 사람이 남자를 만난다는 건 스스로 용납이 안 돼서요. 죄송해요. 16년 전에도 지금도. 그만 가볼게요. 바래다 줄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게요. 고마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갈게요. 엄마. 지옥 씨 왔어. 아,
지나는 길에 자랑할 게 있어서 들렀어요. 완도 섬투어 상품으로 문광부 장관상 받았거든요. 그래? 어우 잘됐다. 어머 이거 봐. 여기 지옥 이름 들어가 있다. 사실은 연재 씨 덕분이에요. 시간 괜찮으면은 같이 점심 먹고 가. 네, 그러겠습니다. 준비되면은 부를 테니까 들어가 있어. 엄마 같이 준비해. 귀찮아. 들어가 둘이 놀아. 아니, 왜 이렇게 어머니 말씀 안 들어요? 들어와요. 아니 왜 이래요? 아 들어와요. 아니 왜 이래요? 실은 선물도 있거든요. 또 나요. 뭐 이거 하려고요? 아닌데? 짠. 뭐 하러 샀어? 나도 그거거든요. 커플이 됐고. 내 뱃속에도 그거예요. 아, 다음 주말에 시간 비워놔요.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가요. 겉으론 덤덤한 척 하셔도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행 가서 며칠 쉬다 오시면 아무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이쁘긴 해.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만큼. 준비 다 됐어. 왜 이 상황에서도 지욱 씨가 포기가 안 되는 거죠? 회사로 갈 테니 점심이나 같이 하자. 저 오늘 출근 안 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너 아직도 저기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는 거냐? 그 심한 놈. 아, 그래 알았다. 쉬어라. 회장 만나기로 했다면서? 네. 어쩔 셈이냐? 어떻게든 수습하겠습니다. 제가 벌인 일이니까요.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임 회장 신기 더 이상 건드리지 마. 만약에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네가 내 아들이라도 절대 용서 안 한다. 두 번씩이나 세계의 속을 썩인 자네가 너무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세경이한테 자초지정을 들었어. 그 여자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마. 회사도, 너도, 그 여자도 면목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여자와 너 앞으로 절대 세계의 눈에 띄지 마. 무슨 말씀이신지. 이 나라를 떠나라는 얘기야. 회장님. 네 사장도 딱하다만 넌 우리 세계가 더 안쓰러워. 제발 세계의 주변에서 사라져줘.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니? 죄송합니다. 그것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 여자의 집과 가족과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놓고 세경이한테도 미안하지 않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세경아. 애초에 저랑 어울릴 만한 상대도 아니었잖아요. 전 저 남자를 붙잡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짜증이 났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뭐가요? 날 왜 도와준 거야? 다른 일로도 충분히 힘들잖아요. 내 사랑을 응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떨지 짐작이 가요. 그렇다고 내가 강지욱 씨랑 그 여자를 응원하는 건 아니에요. 어쩐 일이세요? 너 보러 왔지? 집으로 가세요. 엄마도 계시거든요. 표정이 밝아서 안심이구나. 아프다면서? 엄마가 그래요? 지금 엄마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이 곁에서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고 싶지만 순정 씨가 날 더 이상 보지 않겠대.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저 선생님, 우리 엄마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할 생각은 없어. 순정 씨를 다시 만났을 때부터 내 마음은 확고했으니까. 다만 너도 그렇고 순정 씨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까 싶어. 그게 걱정일 뿐이야. 엄마 뭐해? 식단짜. 오늘은 현미밥, 미역국, 우엉조림, 호박잎쌈. 어때? 그러지 말고 우리 오늘은 나가서 먹자. 안 돼. 집에서 먹어. 집밥이 보약이야. 오늘 딱 하루만. 응? 딱 한 번만. 어떻게 된 거야? 저녁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나오시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전 가보겠습니다. 아니, 순정 씨. 선생님, 저 잠시만요.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나 때문에 선생님 안 밀어내도 돼. 뭐? 엄마. 엄마 선생님 싫지 않잖아. 그래서 연애라도 하라는 거야? 솔직히 엄마가 걱정돼. 그래서 엄마가 연애도 하고
재혼도 했으면 좋겠어.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나를 얼마나 나쁜 엄마를 만들어야 속이 우려나겠어. 아파도 말도 못하고 의지도 못하게 만든 이슬람 안 하는 엄마 같은 가뜩이 나 엄장이 무너지는데 이 와중에 남자를 만나라고? 나는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내가 어떻게 행복해? 내가 어떻게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를 나빠서 죽을 짝인데 나한테 행복한 게 무슨 소용이야? 그만하세요, 순정 씨. 그만하세요. 연재 때문에 순정 씨 다시 찾게 됐어요. 연재가 날 찾아와서 용서를 빌더니 순정 씨 가게 주소를 주고 갔어요. 혼자 남겨질 엄마가 걱정이 됐겠죠. 한 해 한 해 나이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 참 별거 없다. 돈도 명예도 싸질먹할 거 아닌데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하루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다 가면 그게 행복한 인생이겠다.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말아요. 내가 순정 씨와 함께 있겠다는 건 당신을 연재에게서 뺏겠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연재를 위하고 아끼는 사람이 하나 더 느는 거라고 생각해줘. 진짜 선선하고 좋지? 이제 술은 마지막이다. 앞으로는 몸에 좋은 걸로만 가지고 올게. 병원장님 진짜 웃겨. 어?
네가 안 간다 그럼 나라도 추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게. 너라도 갔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남태진을 추천할 수가 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남태진을. 아,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근데 너 진짜 의외다. 희주일로 충격받아서 가버릴 줄 알았더니. 네가 그랬잖아. 거기서도 환자들은 죽어나간다. 어쨌든 MD 앤더슨 포기한 거 내가 봤을 땐 미친 짓이라고 본다. MD 앤더슨. 야, 말복인 잘 지내고 있어? 말복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 말복이. 내가 요즘에 말복아 부르잖아. 그럼 꼬랑지를 흔들면서 막 나한테 달려온다. 어, 이야. 잘 됐네. 다시 돌려줄래? 뭐? 그 저녁 때 밀롱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 어, 받았어. 근데 난 좀 쑥스러운데. 그래서 안 갈 거야? 아니야, 갈게. 이따 봐, 은서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지옥이랑 데이트? 오늘은 두 남자랑 데이트. 어? 엄마, 동명 선생님이랑 데이트 안 해? 얼른 얼른 마셔. 아, 써. 아.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우리 엄마. 갔다 올게. 응, 갔다 와.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오! 오랜만이에요. 잘들 지내셨어요? 그럼. 우린 중국반에서 계속 만나고 있지. 수빈님이랑 조강민아님도 중국반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저 닉네임 바뀌었어요. 본부장으로. 회의가 방금 끝났어. 이제 출발해요. 운전 조심해요. 알겠어요. 저기요. 나 가기 전까지 다른 남자랑 춤추지 말아요. 그래요. 이따 봐요. 누리님 없으니까 본부장님도 안 오고 슈퍼유처님도 안 오고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저도 언젠가 꼭 다시 오고 싶었어요. 어? 저기 슈바이차니. 어? 안녕하세요. 왔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일이 좀 많았어요, 이것저것. 자, 이제 시간 다 됐네요. 모두들 즐거운 밀롱가를 위해 가시죠!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앉으세요. 네. 얘기 못 들었나 봐요. 나 오기 전까지 다른 남자랑 춤추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 맞다. 지금 혹시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두 남자가 나 하나 놓고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내 로망이었거든요.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저 베로니카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연재 씨,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연재 잘 부탁드립니다. 예상보다 더 오래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기적처럼. 기적은 늘 있지만 드물죠. 아, 참고로 저희 제주도 여행 갑니다. 어머니 오시고. 선물 사다 드릴까요? 제주 겸 같은 거. 그냥 갔다 와서 술이나 한잔 하죠. 비가 오네요. 그래.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구나. 근데 하실 말씀이 뭐예요, 선생님? 내가 순정 씨한테 프로포즈를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일단 너한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도 되겠니? 고맙다. 엄마 곁에 오래오래 있어주세요, 선생님. 아, 좀 앉아봐요. 아, 왜 그래? 어? 볼터치를 좀 하면 좀 더 화사해 보일 거야. 금방 속을 건데 뭐. 알겠어. 대박 대박. 금방 들어오지 말고 오래오래 있다 와. 내일 제주도 가는 짐도 싸야 되고 네 저녁도 챙겨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녁 먹고 응? 짐은 내가 싸놓을게. 2박 3일치를 7박 8일처럼 그렇게 싸놓으면 될 거 아니야. 기집애. 불터치 괜히 했나 보다. 이상해? 아, 어떡해. 너무 이쁘잖아. 어, 뭐야. 엄마 진짜. 아, 뭐니 너. 아, 진짜. 너 웃겨 죽겠어, 진짜. 무슨 소원 빌었어요? 연재 건강밖에 더 있겠어요? 나는 무슨 소원 빌었는지 물어봐 줄래요? 뭔데요? 두 가지요. 하나는 연재 건강, 또 하나는 순정 씨. 남은 생을 순정 씨와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지금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릴게요. 김동명 씨. 알아요. 아주
하지만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혼자 두지 마요. 그건 싫으니까. 마음에 드세요? 당연하지. 이거 다 지우기가 준비한 거야? 고마워서 어쩌지? 앞으로도 쭉 예뻐해 주시면 됩니다. 그나저나 다음 어쩌지? 당연히 연재 씨랑 저랑 따로따로 써야죠. 저는 족방 혼자 쓰겠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게 혼자 나가시죠. 와, 맛있어요. 아, 예쁘다. 잘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둘, 하자야, 연재 왔다. 연재랑 엄마 왔다. 내가 찍을게. 나. 내가 찍을게, 예쁘다. 아, 뭘 부끄러워요. 예쁘다. 아, 예쁘고 손도 손으로. 어, 잘 어울려요. 갑니다. 연재랑 이렇게 여행을 해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 그럼 매주 주말마다 같이 볼까요? 둘이 다녀야지. 시간이 아깝죠. 사실은 같이 살자고 얘기해봤는데 연재 씨가 싫대요. 연재 씨한텐 어머님이 1등이거든요. 증거 보여드려요? 연재 씨가 쓴 버킷리스트예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혹시 몰라서 찍어뒀어요. 그게 연재 씨 소원들이에요.
괜찮아. 아, 좋다. 순정 씨.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 거. 왜? 좋아서. 좋으면 웃어야지. 웃어야지. 하지 마. 아니 너무. 아파요? 안 되겠어요. 병원부터 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병원은 가야죠. 갈게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전 주말마다 올레길 걸으러 내려옵니다. 정말이세요? 아니요. 사실 연재가 알려줬어요. 저 갈까요? 김동명 씨. 연재 남자친구라고만. 김동명이라고 하네. 강수욱입니다. 나가지. 저기 저희는 따로 가볼 데가 좀 있어서요. 아까 저기 어디 갈 데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두 분이서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가요. 예. 아니. 받아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힘들지는 않나? 아니요. 격태 없었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긴 자네 그걸 참 일찍 깨달았구만. 근데 뭐 다 이은 거 맞겠죠? 글쎄. 이런 거 먹으면 말죠. 아직 다 안 됐어요? 어, 다 됐어요. 여진 씨도 빨리 먹어요. 왜요? 이거 빨리 먹어요. 아, 어? 아 진짜. 이네 내려오길 잘했어요. 혼자 늘 텅 집에서 외로웠는데 가족 같고 참 좋네요. 매주 내려와서 올레길 걷고. 아, 몰라요. 목걸이 기억나요? 이거 오키나와에서 지욱 씨가 옛날에 걸어준 거예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나한테 뽀뽀하고 싶었죠?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내가 부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너를 찾아야 했어. 내미는 손을 잡아줘. 어렵게 가는 시간 속에서 너를 만나야 했어. 가난한 기억뿐인